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소나기 질타를 받았습니다. 청문회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주 실시될 현장 점검에도 언론사의 취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등 도내 설 연휴 감염세의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숨어있는 무증상자의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전남 첫 예방접종은 오는 금요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속 두 번째 맞는 새봄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가 분주합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 살펴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파행 만 2년 만인 다음 달 말 정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고질적인 경영난을 반전시킬 카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소나기 질문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청사진이나 의지는 찾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지역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현장 점검에 참여 제한 조치를 두고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투명한 공개나 소통과는 거리감은 여전히 폐쇄적인 자세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을 향한 질의는 시작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최 회장이 건강 등을 핑계로 청문회를 피하려 했다며 앞다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요추부 염좌상이나 경추부 염좌상 같은 경우는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그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 이사께서 내실 만한 그런 진단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뒤에 허리에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국회 청문회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부임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재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20명.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최 회장은 노후시설과 관리감독 노력 부족 탓이라며 앞으로 1조 원을 더 투자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포스코 제철소가 5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에 의한 요인하고 그 외에 이제 관리 감독자의 관리 감독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재율이 높은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비에는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포스코 측이 자료 조작을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금방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번 감독 시 위험성 평가를 지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 뭐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청문회가 책임 면피에 급급한 포스코의 폐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광양제철소 현장 점검에서도 포스코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던 환경단체 관계자는 물론 언론사의 동행도 거절했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원을 포스코가 감나라 배나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당사자로서 문제 개선에 대한 것들을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투명한 공개를 거듭 약속했던 광양시와 전라남도마저 광양제철소의 거절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상황. 포스코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이라 공개가 어렵고 방문 대상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논의될 예정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법안심사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실은 시간 부족으로 12번째 안건까지 논의할 수밖에 없어 32번째 안건인 여순사건특별법은 부득이하게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주말 동안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추가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어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56번째 확진자를 오늘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했으며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6번째 확진자는 지난 20일 양성 판정을 받은 51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가족 2명은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네, 이처럼 지난 주말 무더기 감염자가 나와 지역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는데요. 무증상 감염에 대비한 선제 검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금요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에서 어린이집 야간반 교사로 근무하는 50대가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임시 폐쇄됐고 동료 교사와 원생, 학부모 등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이 교사는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던 목포의 화장품 방문 판매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서 이제 화장품을 바르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같이 갔던 친구가 검사 받아보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영암에서는 대불산단과 사무중공업 노동자 등 2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최근 남양주 산업단지 내 외국인 노동자 12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체 채취에서 결과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신속 PCR 검사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검사하게 됩니다. 이제 선제검사로 인해서 혹시라도 숨어있는 무증상자를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검사를 하고 있고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첫 예방접종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이제 종사자가 되겠죠.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65세 미만의 입원자. 이어 전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 3만 3천여 명이 접종하게 되는데 요양병원에서는 94%, 요양시설은 97%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암 등 지병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다음 주 시작되는 새 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캠퍼스를 찾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고 대학 주변 상권도 활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릇파릇 봄기운이 올라오는 한 대학 캠퍼스. 내리쬐는 햇살 사이로 도시락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학생들이 완연해진 봄기운을 맞아 캠퍼스를 찾은 겁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날씨가 진짜 그냥 너무 좋아서 간만에 만나자 해서. 도시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학생들은 1년 전과는 다른 1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1학기는 온라인 수업만 지속됐지만 올해는 학교를 찾는 수업이 지난해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도 개발됐으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안정기를 찾아가면서 많이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한 조선대학교 주변의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다음 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임대료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했지만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발길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면 수업이 혼나죠. 서로가 살아야 되고 또 자영업자 살아야 되고 자영업자 사람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대학가 원룸촌도 주인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고시원은 빈 곳이 많지만 선호도가 높은 원룸은 개강 준비에 나서는 학생들의 이사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것도 살짝 진행하고 실기 같은 거는 이제 좀 더 진행할 것 같은 분위기.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에 잔뜩 웅크렸던 대학가 주변 상권이 완연해진 봄기운 속에 조심스런 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전남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의혹에 이어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지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구희승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주윤식 예비후보 측이 경선에 불복해 탈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주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윤식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자신을 탈락시키기 위해
누군가 조작된 문자 메시지를 전남도당에 제출했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예비후보자 공천심사 결과 공 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순천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공천 후보자는 후보 간 진정서 접수와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당 공관위에 따르면 적합도 여론조사 40%와 도덕성 20%, 업무수행 능력 20%, 정체성 기여도 20%를 종합해서 1, 2위 간 격차가 총점 30점 이상 벌어지면 단수 후보자로 선정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찰한 호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박병종 공군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야권 성향의 지자체장 가운데 호남의 자치단체장 5명이 사찰을 받았으며 전남에서는 박병종 전 고운군수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 측은 박병종 전 고운군수가 고운군 나로도 어민회 등과 만나 나로도의 발사 실패가 MB 정부의 책임이며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나로호 관련 대정부 비난 여론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해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어 방제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주철영 국회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지난 2009년 전남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11,241그루로 관련 방제 대책과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식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은 순천 4천여 그루, 여수 3,700여 그루, 광양 3,300여 그루로 전남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당 시설을 분양받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여수 지역에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12곳, 2,300여실이며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400실에 달합니다. 광양 섬진강 일대에 이어 순천에서도 상당수의 산란기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한 채 발견돼 환경활동가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순천시 용당동 인근 저수지에서 산란기 두꺼비 수백 마리가 발견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수많은 개체가 로드킬을 당하고 있다며 순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양서류 개체구는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빠르게 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이제 곧 안전점검에 들어가서 늦어도 다음 달 말이면 정상 운행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운영사와 시 당국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분쟁에 돌입한 지 만 2년 만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적자 책임 분쟁이 끝난 건 지난해 6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스카이큐브를 운영사에서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스카이큐브 인수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순천시와 운영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 시점을 오는 28일로 확정한 겁니다. 무상 인수에 앞서 오는 26일에 순천시장과 인수위원장, 순천 에코트랜스 대표가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는 순천시의 건물 등 시스템을 무상 이전하고 2년치 부품을 인도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겁니다. 순천시의 스카이큐브 정상 운행도 속도를 냅니다. 순천시는 위탁 운영 계약을 마무리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말에만 부분 운행을 했던 스카이큐브가 본격적으로 운행에 나서는 겁니다.
3월 말경에 순천시에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큐브 운영과 동시에 경영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국가정원과 스카이큐브의 통합 발권도 추진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문학관역에서 무진교까지 도보 이동 구간은 친환경 관람차가 투입됩니다. 2년여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정상 운행을 앞둔 순천만 스카이큐브. 스카이큐브가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잇는 대표 관광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책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두 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정명령 위반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들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환영과 우려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해 7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한 교육청과 의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